예. 양파 풍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네, 양파 정말 너무너무 잘 썩어요. 양파 자주 먹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양파 보관법하고 말리는 거하고 또차 끓여 먹는 거 양파 껍질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사지 크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당을 내리고요. 당뇨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아요. 고혈압 개선에도 좋고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많이 주죠. 정말 보약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건강 음식으로 많이 먹는데 너무 자주 썩어. 그래서 보관법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병뚜껑에다가 병뚜껑 모아갖고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신문에다가 싸서 종이박스에다가 담아서 보관하면 실온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또 오래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란판 나오면 계란판에다가 저렇게 하나씩 세워서 해놔도 돼요. 잠시 후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그냥 막 이렇게 붙여서 보관하면요 더 빨리 썩고 또 숨도 더 빨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병 뚜껑을 항상 전에부터 잘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 있어서 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파를 큰 망을 사가지고 여름에는 너무 비싸갖고 못 하다가 요즘에 싸져서 저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양파가 안 매운 것은요 말리면 너무너무 간식으로 맛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싹이 좀난 거를 하고 안난거 이렇게 꼴랑지가 긴거 있잖아요. 대가 이런 게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꼴랑지 있는 게 여러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저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이제 싹이 난다든가 좀 못생긴 거 그런 것들은 다 잘라갖고 이제 말리기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려갖고 많이 말리면 가루도 만들고 간식으로도 먹고 달콤한 거는 이제 양파마다 좀 달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렇게 한 개씩 이렇게 까서 먹을 때 귀찮다고 안 모으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버리지 말고 베란다에다가 꼭한 개씩이라도 모으세요. 껍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물 넣고 끓여서 차로 먹어도 좋고 양념으로 이제 요리할 때 써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두피 마사지 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부 마사지에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다 우린 물로 이제 마사지 크림을 만들어서 피부 마사지 하면 좋고요. 이렇게 차로 마셔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죠. 저렇게 저거는 흰 거죠. 빨간 것도 있고, 빨간 거, 이제 흰 거는, 이제 막 육수물로 이제 사용하고, 요거는 마늘, 대 있는 건데 저거는 제가 왜 모으냐면요 씻어갖고 푹 삶아서 족욕을 한 번씩 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하고요. 이렇게 이제 노란 양파 삶은 물이에요. 그 노란 것은 그것도 이제 육수로 요리할 때 사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다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대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싹난 거를 갈아가지고 즙을 냈어요.
또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제가 이렇게 우라, 치마 속 우라로 이렇게 짜서 쓸때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면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하는데 저걸로 하니까 너무너무 면보다 더잘 짜지고 너무 좋아요. 저렇게 갈아가지고 하는데 저기다가 아까 보셨을 거예요. 마늘을 한통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하면 더욱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푹 끓여가지고 걸렀어요. 그 망으로. 그래서 뭐 면보로 걸러도 되고. 저렇게 해갖고 이제 푹 끓여가지고 다 우러나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차로도 마시고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머리 이제 다 씻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를 한 스푼 정도 머리에다 이렇게 적셔갖고 막 두피 마사지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두피 마사지 크림 할때 양파물로 하면 너무 좋고요. 제가 조금씩 담은 것은 냉동실에 얼리려고 조금씩 담았어요. 요거트 통에다가. 그리고 이제 얼려놓은 걸로 제가 저렇게 옥수수 전분 한 큰술하고 저거하고 이제 뜨물하고 넣어서 같이 이제 총한컵 정도, 200ml 정도 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크림이 되면 불 끄고 비타민 E도 있으면 넣으면 좋고 저것만 해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만 넣고 그런데 있으면 뭐 비타민 E고 뭐고 좋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서 하면 또더 좋겠죠. 저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딱딱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3개 정도는 일주일에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한 번씩 쓰시면 마사지 하면 좋고 요거는 아까 그 쭉정이를 끓인 거 있잖아요. 그 쭉정이 그걸로 제가 이제 또 따로 마사지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아까워서. 저것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무르면 뭐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 이런 걸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생감자 전분 저걸로 저렇게 또 이제 조금 넣어서 했어요. 저것도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한번 보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양파 좀 싸게 파는 데서 사가지고 이것저것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당연히 자주 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에 보면 양파 요리 같은 거다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효능이랑 요리랑 다 보세요. 모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